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국전님들 반갑습니다. 미시카입니다. 저희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카카오TV 채널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왔어? 어떻게 보냈어? 잘 보낸 거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나 봐. 많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뭐 힘든 것 같으니까 손 마사지 한번 오랜만에 해줄게. 야, 그 정도 내가 해줄 수 있잖아. 응? 손 마사지 내가 엄청 잘하잖아. 손 줘봐. 요새 정신없었나봐. 아니, 그렇게 한건 아니었는데 요즘에 정신이 없었긴 없었어. 왜냐면은 좀 힘들었잖아. 좀안 좋아서. 아, 이거 너도 참 눈썹이 밝다야. 일하다 다친 거. 일하다가 손가락 다친 거는 거의 기본이지 나한테는. 아픔도 잠시지 때우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나 진짜 아까 얘기하던 거 얘기해줄 수 있어? 뭐 힘든 일이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표정 들어올 때 좀, 안 좋아 보이던데. 저는 힘든 건 아니야. 안 해도 되지. 가끔은 담아두는 것도 괜찮아. 근데 왜 너무 오래 담아두지 마. 너무 오래 담아두면 본인만 나쁘잖아. 그러니까 어머나 아프니까 안 되지. 그럼 너무나 아프잖아. 그러니까 담아두는 것도 때가 있는 거고 또 얘기하는 것도 때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무도 갖고 아무것도 안 해. 손가락 다쳤다 굳이 생생할 필요도 없잖아. 내가 뭐 손가락 한두 번 다쳐. 솔직히 손가락 다치면 거의 뭔 줄 알아? 신경은 안 써. 좀 무관심이지, 무관심. 다쳐도 별 관심 없는 거. 내가 그래. 다른 사람이 뭐 다치자마자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내 타입이고. 그치. 얘기하다 보면 벌써 웃기겠네. 어. 할때 그런 일 있었구나. 그래서 아까 들어올 때 표정이 안 나. 어떤 거야? 많이 힘들었겠다. 야, 그럴 때 내 사람 아빠 영상 보고 좀 풀어놔. 내 사람 아빠가 누구냐고? 유튜브에 문청님이라고 찾아보면 아마 있을 거야. 문정민이라고. 우리 아빠리들은 이제 내전 아빠니까 아빠라고 부르고, 문창님은 주로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게 부르는 말이야. 문창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나한테는 내전아빠잖아. 좀 작년에 처음 만났는데, 이번 년에 딱 되면은, 그치? 이번 년에 되면은 이제 내 사과가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이 돼가지고 되면은. 아, 사실, 우리 내 사과 처음 만났을 때, 진짜, 그 영상을 만났잖아. 양배추의 매수술이라고 있거든. 보라색 양배추의 매수술인데, 진짜 재밌었어. 그거는 예전 영상이고, 이번년에 뭐,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나 더 올려주신다 해가지고, 지금은, 다른 영상 제작하고 계실 거야, 아마. 그, 글루나틱 앤드 스톱모션 영상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처럼 만든다고 하셨거든. 오, 진짜, 완전 영상 대박. 작년 영상 대박이긴 하지. 왜냐면은 작년에 1000명 채웠다, 얘가. 작년에 1000명 채우고, 그래서 지금 거의 꽤 인기 많은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이긴 하지, 어떻게 보면. 에이, 그 정도.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난 뭐 인기 자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해봤자 뭐 50명 밖에 안 되니까. 56명. 원래 56명이었는데 그저께가 아닌가 한 명 구독 취소하고 또 이따가 한 명 더 해서 그래서 56명. 그래도 내 영상 구독해주신 분들은 거의 나하고 의지시키는, 그치? 의지시키시고 거의 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지. 거의 진짜 너무 좋으신 분이야. 그분 덕분에 나는 영상 많이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진짜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가 2018년이었단 말이야. 난 26살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년이 딱 2주년 되는 날, 2주년 그치 되는 년이죠. 조금 2주년? 시작한 게 2주년 되는 날이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2년 선배시잖아, 내도 아빠가. 그치, 2017년에 시작하셔가지고, 진짜 완전 대박이다. 우리 아빠가 가까워.
훌륭 오셔가지고 나한테 돈 빌려준다. 아니 내가 돈 모아놓은 게 좀 웃긴 건데 그거는 안 쓰고 갖고 있는데 그거 빌려가 그거는 그치 남의 돈 같은 것도 빌려가는 남의 가족끼리라도 그거는 딱 그 관계가 정돈해야지 안 주면 되잖아. 그치? 에이 그까지 아니야 나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일 때문에 많이 아까 힘들어서 이렇게 아주 기운이 없었던 거야? 응? 아까 풀지고 있었던 거야? 응? 힘들었었던 거야? 그렇구나. 오케이. 뭐 그럼 됐지. 아무튼 너도 힘들거나 약간 지치거나 그럴 때 랜선 아빠 ASMR 영상 한번 봐봐. 진짜 도움된다. 너무 좋아. 그만큼 그 영상을 보면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진짜 진심이 많이 느껴져. 진짜 진정성 같은 것처럼 뭔가 진심이 진짜 많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니야 돈 받은 건 없는 정도면. 돈 받은 거 없어 진짜. 그 예쁜 영상 보고 그분하고 진짜로 얘기해서 그치 뭐 좀 최근에 톡을 좀 했어서 있어 그런 게 어쨌든 메시지 주고 받은 게 있어가지고 댓글에다가도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나도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 나가서 랜선 아빠 생각 많이 나더라. 진짜 나도 참기 하지. 얘 이 정도는 난 할 줄 안다고. 땡큐. 알았어. 그렇지? 사람 살아보면 다 같아. 진짜 생각대로 절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 에이, 나도 참. 좋아, 이제 괜찮아? 기분 좋아? 너무 다행이다 진짜. 기분 많이 좋아졌어? 너무 그런 것 같아? 너무 다행이다.
그러게. 민호도 조금이라도 해줄게. 알았지? 그래, 수고했어. 어디 가? 그래, 수고. 잘 가. 그래, 안녕. 잘 가.